네, 글로벌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건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하나대투증권의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드디어 ECB가 열렸습니다. 먼저 뭐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ECB가 발표한 정책들을 좀쭉 나열해 보자면 첫째 기준금리를 0.25에서 0.15%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기대출금리를 0.75에서 0.4%로 0.35%포인트 낮췄고요. 여기에 이제 재치예금금리를 0%에서 마이너스 0.1%로 0.1%포인트 각각 내렸습니다. 뭐 이미 거론드렸던 내용이죠. 두 번째는 오는 9월,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가계주택 구입용도를 제외한 민간에 대해서 2018년 9월까지 4년간 새로운 3차 엘트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요 부분은 저의 전망이 틀렸습니다. 저는 1차, 2차 엘트로가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3차 엘트로 없을 것 같다, 별 효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했네요. 세 번째 S&P 프로그램 불태화 중단키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외 유로존 비금융 기업의 ABS 직매입을 고려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고려 수준이었죠.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시행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측해드렸던 것과 거의 거울처럼 비슷한데 엘트로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모두 예상했다면 시장에서 거의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수준의 정책이 발표되면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어째서 유럽과 미국 다 올랐을까요? 주가만 올랐다면 뭐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닌데요. 유럽의 채권 시장은 거의 폭등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가 쉬는 이틀 동안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2.64%까지 무려 24베이스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10년물이 말이죠.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탈리아 국채 10년물은 2.76% 26베이스포인트나 하락했고요. 그리스는 더하죠. 10년물 금리가 5.78%로 딱 이틀 동안 61베이스포인트나 속락했습니다. 채권값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미국은 반면에 이틀 동안 달랑 1베이스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장은 조용한데 유럽의 채권 시장만 급등했다. 그러면 경기 현상이나 리스크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아니고 오로지 유럽에만 적용되는 즉 ECB의 정책에 뭔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중요한 단서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엘트로의 그 답이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대략 4천억 유로가량이 대출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진행됐던 1차, 2차 엘트로도 사실 60%가 ECB로 돌아와 버렸는데요. 그때보다 규모가 적게 대출해 주는데 4천억 유로가 시장에 풀릴 것이다. 이런 자신감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엘트로가 아니라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타겟이 돼 있는 엘트로다라는 거죠. 뭔가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게 어디를 목표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TL트로라고 한번 해보죠. 이 TL트로의 경우에는 지난 1차, 2차 엘트로의 평균 금리 1%보다도 낮은 0.25%가 적용됩니다. 또 기간도 3년에서 1년 늘어나서 4년으로 연장되었죠. 여기까지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간 연장됐다고 해서 그렇게 좋을 건 없죠. 그런데 여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1차, 2차 엘트로 때에 시중은행들이 1조 유로가 넘는 돈을 대출해 갔었다가 그중에 60% 이상을 다시 ECB로 되돌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돈을 빌려줄 곳이 없었다는 거죠. 또 은행으로서 그다지 위험을 떠안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소극적으로 돈을 쌓아두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재미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1차, 2차 때 60%가 다시 ECB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전문 용어로 뭐 이런 말씀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장불입이라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은행들은 일단 돈을 빌려가면 다시 ECB에 재해치가 안 됩니다. 최소한 2년 동안 자금을 빌려가면 2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0.25%로 매우 싼 기준 금리라고 할지라도 시중에 빌려주지 않고 그것을 2년 동안 꼬박꼬박 내면서 묵혀두진 않겠죠. 은행들은 뭔가 적극적으로 그 자금을 사용해 줄 만한 대출처를 찾을 겁니다.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4천억 유로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드라기는 확신했던 겁니다. 즉, TL2에 첨부된 2년 내 재예치 불가 조항이 결국 유동성을 시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유럽의 채권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것이죠. 드라기의 확신 넘친 이 정책이 과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행들로서 감수해야만 하는 리스크에 대한 한계에 이미 와 있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은행의 자본금이 그냥 100이라고 해보죠. 단위는 그냥 100입니다. 그 은행이 떠안을 수 있는 리스크의 한계치가 5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의 은행들은 이 한계치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줘도 그 한계 수준을 ECB가 낮춰주지 못한다면 은행들은 대출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넘어서 대출을 더해주다가 툭하면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걸려서 부실한 은행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데 굳이 위험을 추가로 감수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한 소위 채권을 ECB가 사주어야만 은행들은 그 대출 한계에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TL2의 자금은 반드시 빌리겠죠. 금리가 뭐 싸니까요. 하지만 대출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그래서 미지수인데요. 1차, 2차 L2로 때 은행들이 빌린 돈이 모두 4천억 유로 정도 됩니다. 새로운 L2로의 저렴한 금리 0.25로 돈을 빌려다가 1차, 2차 때 빌린 1%의 그 고금리 자금을 상환해버린다면 이건 순전히 은행들만 좋은 일 시키고 유동성은 그냥 이름표만 바꿔달고 은행에서 그대로 잠을 자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지금은 시장이 드라기로부터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으니 기분이 좋은 상태지만 나중에 선물의 내용률이 시원치 않을 경우에 실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그것이 우리 증시를 하락시키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삼성그룹에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형주들의 약세 전환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결국 증시 영향은 제목은 이렇게 뽑혔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ECB의 목표 장기 대출 프로그램 시행 후 증시 영향은 미지수다. 이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미지수군요. 알겠습니다. 박문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